이런 진짜 풍전 등화 같은 조국의 운명 앞에서 정말 경건한 정말 민족의 네. 역사의식, 책임감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네. 한 명씩 한 명씩 합류한 거를 보면은 네. 일본의 눈을 피하기 위한 또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밀사 선발도 그렇고 또 이동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인 네. 것이 맞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이분들이 고종이 보낸 밀사가 아니라고 하는 카도라가 있어요. 아, 황제 밀사인데 지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황제 밀사인데. 야, 그거는 카도라도 아닌데. 고종이 공식적으로 그들을 내가 보낸 특사다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밀사의 의미잖아요. 밀사니까. 그게. 그렇죠. 대놓고 보내면은 밀사가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밀사라는 것 자체가 카도라잖아요. 그러니까 예. 고종을 아련하고 친서를 받은 특사가 셋 중에 누구냐라는 것부터가 지금 설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 이상순이 망명 전에 한성에서 고종을 아련했고 네. 망명 후에 은밀하게 고종의 친서와 신임장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 그때 한국에 이준이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문서를 챙겨서 떠났다라는 설도 있고 막 그래요. 설이 분분합니다 지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적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 분 다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제가 이 세 분이 밀사가 맞다 카더라라는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해봐요. 뭐냐면 일단 이 세 명의 여비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네, 기차값도 굉장히 비쌌을 것이고 뭐 무려 한 계절 동안에 식비도 필요했을 것이고 숙박비도 더해서 활동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 엄청난 돈을 과연 누가 댔겠느냐. 그렇죠. 이 시기에는 고종 말고는 뭐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이윤석 씨 카도라에 한 표.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돈이 꼭 왕한테서만 나온다는 그런 봉건적 사고방식을 들이대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뭐 잘 생각해보니까 네. 자금이 관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자금이 중요하지.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환자 아니면 이건 못 내요. 사실 이게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네. 고종의 비자금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이게 확인이 되질 않아서요. 만일 고종의 비자금이라면 이윤석 씨 카더라가 맞는 것이고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준이 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청년회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권 회복을 위한 운동 자금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동교회가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군 시인의 카더라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범진 이휘종 부자가 어떤 네. 본국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외교 활동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황제의 밀명도 없이 자체 활동을 한 거 아닐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밀사는 셀프. 그게 가능할까요? 네. 네, 근데 비용은 그런데 네. 고종이 이 세 사람을 특사로 임명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종의 친서. 그러면 뭐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네요. 아니,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역시 대단한 교수라 카더라. 대단한 교수라 카더라.